콜럼버스 데이를 맞아 콜럼버스와 관련된 이모저모 살펴봅니다. 오늘 뉴저지 의회에서는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1갤런당 23센트 인상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5일 뉴저지주 트렌튼시에서 가정집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옆집에 살던 이웃 주민이 폭발로 붕괴된 이 집안에서 노부부 구출을 도와 화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뉴욕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에 출마한 제인 김 의원이 태권도복을 입고 현란한 돌려차기를 선보이는 선거 홍보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추진 중인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정성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투데이는 콜럼버스 데이 특집으로 마련됩니다. 오늘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잘 보내셨는지요?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윤나리 기자가 함께합니다. 콜럼버스 데이는 이탈리아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 8월 3일 산타 마리아 호와 핀다 호 그리고 니냐 호를 이끌고 스페인의 팔로스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새벽 2시 아메리카 대륙,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하마의 산살바도르 섬에 도착했죠. 미국 의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1934년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로 지정했습니다. 콜럼버스 데이가 되면 도시마다 축하 행렬이 열리기도 하고 축제의 분위기인데요. 특히 뉴욕 맨해튼에서는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하지만 이 콜럼버스 데이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내 점차 많은 지역에서 콜럼버스 데이를 탐험가 콜럼버스가 아닌 미 대륙의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만 해도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와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 등 9개 도시가 콜럼버스 데이를 처음으로 원주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재작년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와 워싱턴주의 시애틀 시의회가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선포하면서 원주민 운동가들이 미국의 수십 개 도시와 지방단체에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기념할 것을 설득해왔고 일부 지역에서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 데이가 왜 미국 원주민들을 기념하는 날로 변해가는 걸까요?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로 인해 미국 원주민들의 학살이 시작됐다거나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으로 인해 미국 원주민 수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따라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보다는 신대륙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더 기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콜럼버스 데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콜럼버스 데이는 유럽과 미 대륙 간의 문화적 교류가 시작됐음을 축하하고 탐험가인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콜럼버스 데이는 모든 이민자를 위한 날로 미국은 이민자들이 이룬 나라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콜럼버스 데이가 다 지나가는데요. 미국 원주민들이 당한 시련도 기억하고 콜럼버스의 업적도 함께 잊지 않으면서 남은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안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7일 뉴저지 의회에서는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1갤런당 23센트 인상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저지주 의회에서 뉴저지 휘발유세를 1갤러당 23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뉴저지주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휘발유세가 낮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 내 7번째로 휘발유세가 비싼 도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1988년 이후로 휘발유세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교통기금이 바닥나면서 뉴저지주는 휘발유세 인상액을 통해 교통기금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11월 1일 이후 혹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한 후 2주 뒤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지난 5일 뉴저지주 트렌튼시에서 가정집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옆집에 살던 이웃 주민이 폭발로 붕괴된 이 집안에서 노부부 구출을 도와 화제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인 수요일 오후 뉴저지 트렌튼시 듀플렉스 가정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뉴저지 패턴슨에서 가정집 폭발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트렌튼시에서도 가정집 폭발이 발생한 것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날 3시 15분경 북 트렌튼 내 웨인 스트릿에서 폭발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폭발 이후 검은 연기와 먼지가 뒤덮여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폭발한 가정집에서 가스 냄새가 풍겼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폭발 현장 인근에 살던 한 이웃 여성이 폭발로 붕괴된 가정집에서 노부부 구출을 도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So I was in the kitchen of my own house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house that blew up, or I guess I don't know if it was like an explosion or a gas leak, but I was in my house and my house felt like as if like an earthquake came through really quickly and all of the power simultaneously went off. So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ind was run across the street to make sure is everyone okay. And as everyone is being, you know, catastrophic,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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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ing, I'm like, everybody be quiet. And I'm like, hello, is anybody in the house? And then there was like a scream for help. So somebody got a big rock, a guy in a white shirt with braids. He threw a rock at the window and somebody followed up with a tire. And then I escorted the older woman and the guy out the window. 그녀는 이 노부부가 잠들어 있을 때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가정집 폭발을 가스 누출로 추정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용감한 이웃의 도움으로 노부부는 단지 가벼운 상해만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사형제도 폐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샌퀸틴 교도소. 이곳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는 11월 8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민 투표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Yeah, it's hard to deal with, you know, every day that thought that, you know, me one day you might be executed. But it's a lot of people just here, you know, you have people here 20, 30 years.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샌퀸틴 교도소의 사형실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Him dying wouldn't bring back my husband. It wouldn't undo all of the horrible things that I went through and that my children went through.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So heinous that the state has determined that that's the proper punishment for them.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려면 투표자의 50%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뉴욕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출마한 제인 김 의원이 태권도복을 입고 현란한 돌려차기를 선보이는 선거 홍보 영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인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내 1위 후보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 후보인 스캇 워너 현 시의원이 각종 네거티브 공세와 흑색 선전을 펼쳐 승패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인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민생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상대 후보는 부유층, 특히 부동산 재벌들을 위한 공약으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추진 중인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7일자까지 한인 커뮤니티에 모아진 성금은 3,200달러고 그동안 모아진 총 금액은 39만 1,30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센터 구입 비용이 총 820만 달러가 소요되며 이 중 300만 달러를 모금하게 되면 부채 없이 센터에 입주하게 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뉴욕협회가 지난 7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한국의 통일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민간부위원장, 신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뉴욕협의회에서는 전 임원들과 자문위원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세계 한인회장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뉴욕 한인의 김민선 회장이 박승훈 국가보훈처장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김민선 회장은 한인이민사 전시관 설립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승훈 처장은 이민사 전시관 설립 추진을 환영하며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글 세계화,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지난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글 세계화를 위해 힘써온 곳이 있습니다. 한글 세계화 본부인데요. 한글 세계화 본부 심의도 총재와 허태임 부총재가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신 두 분 만나 뵙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먼저 한글 세계화 운동 본부에 관련돼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9년도에 제가 그 한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피스코 돈 틸츠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만났는데 제가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말 잘하고 대답해서 한글을 몇 년에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2년 배우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유창이 잘하냐고 했더니 한글이 영어보다 쉽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앞으로 전 세계가 스피드 시대가 되어가는데 이 우리 한글을 전 세계에다 보급해왔다. 그래서 바로 미국 뉴욕에 있는 리퍼블릭 스쿨 그 학교에 와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리퍼블릭 스쿨에 있는 이 학자들, 교장 선생님들한테 우리 한글이 영어보다 쉽다는 얘기를 쭉 설명하니까 그분들도 그때 박수를 쳤습니다. 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영어는 A 하면 A를 가지고서 A, 어, 아, O로 발음하지만 우리 한글은 R로서만 R로 끝나고 그 다음에 말하기에서 네 배가 빠르고 그 다음에 쓰기에서 우리 한글은 O만 O로 끝나지만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활체 이렇게 네 배가 늦습니다. 그래서 8배가 늦는데 앞으로 사회가 점점 스피드 시대가 되어가는데 어떻게 8배가 늦은 글자가 8배가 빠른 한글을 따라오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도 박수 치면서 그때부터 배워갔다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47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하나의 예언가에서 한글이 예언가에서 한글이 전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는 한글보다 더 우수한 문자가 없기 때문에 꼭 된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미국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뉴욕을 방문하셨는데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그동안 올해 초에 정진태 장군님이라고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의 교무님으로 계신 그분께서 소개를 하셔서 알고 난 뒤부터 우리 최경미 이사장님이랑 그 하루에 두세 시간 된 것 같아요. 전화 통화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월드랭귀지 뉴욕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패션의 중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글 세계화를 사실 꿈꾸면서 계획하면서 가장 중심인 이 뉴욕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더란 말이에요. 우리 이사장님은 다녀오시고 이런 꿈을 가졌지만 그래서 최경미 이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사업 계획을 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 뉴욕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최경미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밑에 구조부터 탄탄하게 한국어 교육을 좀 평생 일생을 바쳐서 이 구축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을 했었고 또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화 통화해서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서 이게 얼굴도 보고 싶고 어떤 세계를 구축해 왔는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재님을 제가 권유해서 같이 오게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참 가슴 벅차고 우리 동포들이 만든 이런 한미 헤리티지 교육 재단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저희들이 전개해 갈 것인가 총재님과 또 이제 많은 구체적인 상의도 했고 또 우리 최경미 이사장님이랑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안을 저희들이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추진이 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뉴욕시에 와서
많은 우리 한국 교사들을 우리가 양성해서 각 학교에 보고 또 이렇게 그런 그 바탕을 우리가 만들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좋은 교육재단이 있는 것을 알고서 너무나 감개무량했습니다. 이 교육재단을 중심해서 미국 전체가 50개 주가 같이 한글을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미국과 한국이 더 돈독히 여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았고 한글 세계화 운동에 박차를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부터 가장 먼저 저기 이게 박탈당한 것이 언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이는 문화가 있을 수 없고 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드랭귀지 이것이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채택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이거는 우리 그 모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전 우리 그 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이 일에 정말 박차를 가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속속 이제 드러날 일들만 남았는데요. 그동안 애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15만 이상의 회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뉴욕에서부터 가장 이렇게 괄목할 성과를 이뤄가는 한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적으로는 10월 말경부터 그 한국에 있는 그 한국어 교사들이 그 한미 헤리티지 재단과 그 교육 재단에 와서 직접 교육을 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1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그 캠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서로 협조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2일 수요일이죠. 로그드 뮤지컬에서 러브 이즈 소울 어트랙션 공연이 열립니다. 이 공연의 주인공 리사 씨가 저희 KBTV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미국에서 두 번째 공연이십니다. 네. 앞두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다시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조금 개인적으로 신기한 거는 2년 전에 이제 와서 첫 공연했을 때는 이제 또 첫 번째라 정신도 없고 또 지금이랑 많이 다른 거는 이제 그때는 또 솔로였고 네.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결혼도 하고 내 유부녀로서 또 생활하고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오게 된 점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신기해요. 좀 네. 뭔가 달라졌는데 또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니까. 네. 네. 그 2년 전하고 똑같은 로그드 뮤지컬에서 네. 공연을 하시는데 네. 같은 곳에서 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일단 지난번에 거기서 처음에 했을 때 뭐 정말 좋았고요. 거기가 이렇게 큰 곳은 아니지만 일단 분위기도 좋고 많은 뮤지션들이 거기서 많이 공연을 하는 또 핫한 뮤지컬이라고 들어서 그때도 너무 괜찮았거든요. 사운드도 좋고 네, 뭐 다 기분 좋게 잘 마친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냥 같은 곳에서 네, 네.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번에 또 뭐 브루클린의 출신의 또 특별한 키보디스트와 함께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인지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분이랑 처음 해봐서 아주 잘은 모르지만 이제 오기 전에 막 좀 찾아봤더니 여기서 벌써 많이들 알고 계신 되게 유명한 키보디스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이제 연습하면서 맞춰보면서 근데 또 주로 제 앨범 곡들로 할 건데 이제 원래 편곡이 돼 있는 느낌에서 완전히 또 다르게 또 그분이 또 낼 수 있는 색깔과 또 제 색깔과 어떻게 또 컬래버레이션이 나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노래하시는 가수도 이렇게 기대되시는데 관객들은 더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번 공연 제목이 Love is Soul Attraction. 네. 어떤 뜻인가요? 별로 뭐 엄청나게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제 이름에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뭐 사실 사람이
사랑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게 어떤 종류 건간에. 그래서 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노래하고 그러는 또 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랑은 또 소울의 어트랙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그게 딱 맞아떨어져서 괜찮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제목을 가졌고 그 또 제목을 살려서 이번에도 두 번째 네, Love is Soul Attraction Volume 2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이름을 이렇게 딴 거라고는 저는 계속 보면서도 눈치를 못 챘어요. 참 재미있는 장면법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리사 씨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네. 2003년에 그 사랑하긴 했었나요를 네네. 기억하시거든요. 좀 이 뉴스 스튜디오에서 좀 갑자기 부탁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좀 한 소절 들으시면 또 아 맞다 이 노래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진짜 오래돼서 정말 이제 13년이 지났네요 벌써. 정말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네. 제가 10년이 넘은 그런 데뷔가 10년이 넘은 가수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세어보면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기만 한데 어쨌든 네, 그때 처음 데뷔곡 사랑하긴 했었나요로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짧게 후렴 부분만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네, 어딜 보고 하는 게 어딜 보고 하실까요? 상관없나요? 편한 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날 사랑하기는 했었나요? 달면서도 묻네요. Forever can us two be one again. 돌이킬 수는 없나요? 네. 아, 정말. 이거를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듣는다는 게 좀 아까울 정도예요. 아하.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들으시지만 저는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아, 이 울림이 다르시네요. 확실히. 아, 감사합니다. 아직 뭐가 사실은 시차 때문에 지금 시차 때문에 약간 멍하고 네. 있는데. 아, 그래도 네. 너무너무 좋은 음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가수는 노래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랑하긴 했었나요? 다음에는 헤어져야 사랑을 알죠. 이렇게 네. 제목만 들어도 애절한 노래 부르시다가 네. 2010년이었나요? 우리 네. 결혼할까? 아, 이런 네. 곡 하시고 또 네. 노래대로 올해 4월에 결혼을 하셨어요. 네. 네, 이제 신혼이신데 네. 결혼해서 어떠세요? 정말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결혼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엔 사실 뭐 선택이기도 하잖아요. 안 하신 분도 많고요. 많고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거기도 하면서 또 저희 부모님도 이제 왜 안 가냐 막 이제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다가 너무 감사하게 지금의 짝을 이제 하늘에서 주셔서 만나게 됐는데 사람들이 결혼한 친구들이 말하기를 진짜 그냥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다고 결혼은 근데 그게 도대체 뭘까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살면서도 느껴지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싱글 라이프보다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잘 맞는 것 같고 누가 평생 제 짝이 있고 제 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결혼 안 하시는 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좀 나도 결혼해야겠다. 네, 결혼하면 좋습니다. 네, 물론 뭐 힘든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건 또 뭐 혼자 있어도 힘든 부분이 다 있고 네.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면서 인생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아름다운 것도 같이 만들어가고 그런 게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결혼하시면서 좀 감정도 네. 좀 변하시잖아요. 네. 예전엔 노래들이 다 애절하고 슬프고 그랬는데 결혼하시고 나니까 좀 어떻게 달라지시나요? 노래하실 때? 뭐 똑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 노래할 때 노래할 때 자세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일을 진짜 너무 겪고 있어 그거를 써내서 불러야 돼라고 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그 3, 4분 사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그 내용에 있는 주인공이 돼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시련을 예를 들어 노래가 슬픈 노래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헤아려주는 이 노래 주인공이 네.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짧은 순간에 몰입을 해서 내가 아닌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캐릭터가 되는 어떤 연기라고도 일종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는 상관없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실은 좀 슬픈 노래들보다 이제 좀 더 희망적이고 행복하고 또 더군다나 이 세상이 좀 많이 뭐 항상 뭐 시끄럽고 너무 이상한 일들도 벌어지고 좀 세상이 그렇잖아요. 네.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더 슬픈 거를 보태기보다는 더 희망적인 걸 보태고 싶긴 해요. 그렇지만 또 저는 또 뮤지컬 배우로서 그리고 또 가수로서 사실 그렇게 구분을 지면 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좋은 게 있으면 또 같이 나누고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어떤 거든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또 리우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네. 노래 우리는 챔피언도 또 내셨는데요. 네. 이번에도 그 곡을 부르시나요? 콘서트에서? 아니요. 그 노래 사실 부르려고 이렇게 리스트에 선곡을 해놨다가 너무 파이팅이 넘치는 스타일이라 그 제가 이제 해봤으니까 그 락앤 뮤지컬에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너무 응원가 같은 느낌이라 물론 다 같이 그 노래를 알고 그러면 뭔가 예 하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저 혼자 뭔가 예 파이팅 이러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네 그거는 기회 되면 이렇게 뭐 클릭 클릭 들어가서 이렇게 네 들어봐 주시면 저는 네. 감사하죠. 네. 그러면 어떤 곡들 부르시는지 좀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세요. 지난번에 2년 전에 왔을 때 불렀던 곡들도 많이 다시 부르고요. 근데 뭐 사실 제 앨범 1, 2, 3집에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냈던 싱글들 수록돼 있는 곡들을 주로 부를 거고요. 또 또 제시라고 이번에 같이 하게 된 그 뮤지션이 또 추천해 준 곡이 하나 있어서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Imagine 원래 전내는 애 그 노래를 이제 또 그분의 스타일 그리고 저만의 스타일로 또 한번 콜라보레이트 해서 이제 불러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팝송도 있고 네. 네, 이렇게 그런 정도 한 10곡 정도 부를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기대되시면 지금 빨리 티켓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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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티켓팅 할 수 있나요? 혹시 뭐 홍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쉬워요. 그냥 Rockwood Musical 그쪽 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7000miles.com 맞죠? 7000.net으로 들어가시면 7000miles.net으로 들어가시면 네 거기서 바로 티켓을 네, 구입하실 수 있고요. 미리 그렇게 절차로 구입하시면 조금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바로 오시면은 현장 구매도 네 가능하죠? 현장 구매도 가능해요. 수요일날 10월 12일 네 완전 오세요. 8시 반부터예요. 근데 조금 뭐 일찍 오셔서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좀 같이 네. 즐기시면서 네. 워밍업 하시고 네. 네. 그럼 더 기분 좋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10월 12일 공연 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메라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사입니다. 네, 제가 2년 만에 다시 이제 유부녀로 돌아와서 네, 같은 곳에서 네, 같은 이름으로 다시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요. 10월 12일 8시 반 락우드에서 함께 해주세요. 제 수록곡들, 제 앨범 수록곡들, 그리고 또 팝송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재밌게 여러분들께 노래 불러드리려고 서울에서 부터 날라왔습니다. 네, 꼭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배우로도 투란도트 최근에 성황리에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내년에 또 있을 뮤지컬들 또 네. 앞으로 가수로서의 일도 저희 KBTV도 함께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 워싱턴 DC 백악관 앞 내셔널몰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추모독이 건립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미 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건립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병사들의 이름을 모두 새겨넣은 추모벽을 건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음담 패설이 담긴 녹음 파일이 폭로가 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와 미 연예 매체인 액세스 할리우드의 빌리 부시가 과거 버스 안에서 나는 지극히 외설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보면 트럼프는 과거 유부녀를 유혹하려고 한 경험담을 상스러운 표현까지 동원해 부시에게 설명합니다. 이번 음담 패설 녹음 파일은 안 그래도 여성 차별 등 막말을 일삼아온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주당 이메일 해킹 사건의 배후를 러시아로 공식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사안을 수사해온 미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들 절도와 폭로는 미 대선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가 지시한 행위의 방법과 동기 면에서 일관된다며 이들 행위의 범위와 민감성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의 최고위 관리만 이러한 행동을 승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미얀마에 가한 경제 제재 해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 특혜를 받는 개발도상국 명단에 미얀마를 다시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5천여 개 품목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미국 정보당국의 요청에 따른 야후의 고객 이메일 감시 의혹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야후는 작년 미 국가안보국이나 연방수사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억 명 고객들의 이메일을 감시한 것으로 최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야후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에 임명이 된 케이 특별보고관은 이 보도대로 정부의 디지털 통신 감시가 있었다면 이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미국의 젊은 여성 과학자가 아프리카 현지 조사차 에티오피아에 머물던 중에 대규모 시위의 여파로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 외곽에서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미국인 여성의 신원이 미국의 식물 생리학계 유망주 셰런 그레이로 확인됐습니다. 그레이는 2013년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데이비드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옮겨 박사 후 과정을 밟으며 기후 변화와 식물 자원에 관한 연구를 주도해왔습니다. 미국 여객기에서 탑승했던 무슬림 승객이 아랍어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소동이 일어나 미국 내 반이슬람 감정이 극에 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이루딘 마흐 주민은 지난 4월 미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탑승한 사우스 웨스트 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아랍어로 인샬라라고 말했다가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아랍어를 들은 한 여성 승객은 마흐 주민을 위험 인물로 신고했고 순식간에 경찰들이 비행기에 들이닥쳐 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버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인 오늘 아주 맑고 화창해 야외 활동 즐기시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7도, 섭씨 14도로 예측됩니다. 12일인 수요일은 구름 끼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13일인 목요일은 다소 구름 끼나 대체적으로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3도, 섭씨 12도로 예측됩니다. 14일인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밤 공기가 서늘해지고 있어 감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